동창한테 UDT 납치당한 썰. 납치당한 팀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간 19살이었던 2013년 10월 수영선수였던 저는 초중고 시절 힘들게 했던 수영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수영을 하면서 동거동락하던 친구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는데 졸업 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군대나 빨리 갔다 오자고 저를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절반은 힘들게 살았는데 20대 초반의 인생을 또 그렇게 힘들게 살기는 싫어서 싫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자 그 친구는 야 해군 가면 개꿀 빤다면서 저를 꼬시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그냥 입대하면 육해공 중에 자신이 원하는 거 골라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진짜 속사정은 UDT 실 입대가 진짜 목적이었죠. 혼자 가기 외로워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계속 해군에 가면은 개꿀 빤다면서 일주일 내내 꼬시는 겁니다. 제가 수영선수인지라 해군에 가면 확실히 군생활이 쉽기는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집에서도 졸업하고 군대부터 갔다 오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서 그 친구에게 알겠다고 하였고 그 친구는 오늘 당장 입대 지원서를 작성해야 3월달에 군 입대를 할 수 있다며 학교가 끝난 후 PC방에 가서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온라인 지원서를 다 작성 후 프린터한 지원서와 다른 추가 서류, 생기부와 병원 진단서 등을 필요하다고 하길래 이틀 동안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야 하지 마. 너 이거 이 정도로 네가 그 뭐 지원서하고 이런 거 쓰고 있었으면 알았지. 뭘 몰랐다고 또 구라치고 있어. 또 말이 되냐? 생기부하고 병원 진단서하고 다 떼어 가지고 필요한 서류 갖춰 가지고 가서 면접 보는데 이 미친 완료하여 친구에게 주었죠. 그 당시까지도 저는 군대에 대한 아무런지 아 진짜 와 씨 군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는 프레임으로 갔다가 진짜 와 이거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 이거 말이 되니까 또 읽어주긴 하겠다 내가. 아유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원래 이렇게 다들 가는 줄 알아서 아무 이런 의심 없이 그랬던 거였죠. 뭐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면은 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서 군대 간다 싶었으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친구가 그 당시 책의 표지를 보지 않아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 자체는 중학생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책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데 공부도 해야 되냐고 묻자 야 원래 꿀 빠는 곳은 가기가 어려워 조금만 고생해봐 라고 했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저는 공부를 했고 필기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군대 가는데 필기시험을 왜 봐? 당연히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운동만 했나봐. 진짜 리얼 아무것도 안하고 운동만 했나봐. 당연히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실기도 있다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꿀 빨겠다는 생각에 잡혀있어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아 진짜 죽인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게 몇 번이야. 야 너 집 어디야 사기치게. 이 개같은거 어디야 이거. 수영선수였던 저에게 실기는 3km 달리기 빼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km 달리기 만점이 12분 30초 이내였는데 저는 12분 50초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고 턱걸이 25개, 윗몸 일으키기 102개, 타구피기 108개, 50m 자유형, 평영, 이병 다 만점. 친구도 저와 비슷한 실기를 기록했죠. 미쳤네. 그냥 로봇네.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당연히 이런 개고생을 하고 떨어지면 빡칠 것 같아서 UDT 실이 뭔지도 모르는 저였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입대하여 힘들 텐데 괜찮겠어? 이런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마음에도 없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다며 구라를 쳤습니다. 아니 UDT 실이 아무리 특전사고 그렇지만 뭐 좀 뭐 일반 뭐 회사도 아니고 뭐 유령 회사처럼 꾸며놓고서 뭐 그렇게 해놓고서 뭐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밝히고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딱 봐도 아니면 UDT 실이 뭔지를 아예 몰랐다는 가정이면은 가능한 이야기야 이건. 또 UDT 실의 특성상 수영선수들이 입대 후 훈련도 잘 소화하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합격을 하여 친구와 저는 3월에 입대했고 지옥주를 포함한 지옥같은 훈련을 버텨내며 임관하였고 친구와 저 둘 다 의무복무만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입대 후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친구를 죽이고 싶었지만
좋은 사람도 여러 만나고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많이 생겨서 지금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있지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킬레스를 끊어서라도 공익으로 빠질 겁니다. 퇴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가오에 찌들어 있어서 퇴교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에다가 UDT였다는 증거를 예, 전역증이라도 까세요. 이거 진짜 개 말도 안 돼. 이 무슨 UDT가 무슨 뭐 동네 뭐 UDT실 뭐 그 사람 뽑는 게 무슨 뭐 천막 쳐놓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냥 면접 아 힘들텐데 괜찮겠어요? 막 이러고서 막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UDT 그 뭐 본부 이런데 해군 본부 이런데 가서 거의 뭐 UDT실 뭐 특수작전부 막 이런데 가가지고 저 뭐 면접 보고 막 그런 것 텐데. 야 요즘에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누가 알바생 심어놨냐? 써랑설레 하루에 3개 이상 써주시고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믿기 힘들어.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이런 거 그냥 걸렀을 거야. 어 근데 군대 얘기는 말이 안 될수록 진짜란 말이야. 이건 팩트야. 말이 안 되고 개 소설일수록 진짜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또 이게 읽어 끝까지 읽고 이게 남 기록으로 남기려는 거야 또. 제가 UDT실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옛날에 그 나 스킨스쿠버 알려주시고 그런 분들 전부 다 UDT실 출신들이거든. 제 실 출신 분들만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왕래하고 계속 연락하고 같이 다이빙하고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 저는 UDT실 안 가죠. 못 가. UDT실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그냥 입대한다 그래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UDT실은 들어가서 체력이나 이런 거 딸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는 있어. 의지는 있는데 체력이 안 되면 떨어져. 뭐 다음에 못 써. 자기가 체력은 되는데 의지가 안 돼. 아 못 하겠습니다. 종 치고 나가는 거. 떨어져. 못 써. 의지하고 정신력하고 체력이 둘 다 다 돼야 돼. 그래야 버티는 거야. UDT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완전 그냥 맨 앞에 있는 그냥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UDT실은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운동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딱 집어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UDT 출신이시죠. 그분 UDT 그거 봤어? 공유에서 이 봉 잡고 양발로 갔다가 밸런스 코어로 갔다가 밸런스 맞추면서 이러면서 윤겔라 하는 거 봤어요? 스쿼트 하는 거? 공유에서 스쿼트 하는 거? 그 UDT 그 재밌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UDT에 대한 그런 특수부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학생이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아 나 인생에서 내가 한번 특수 나도 체력도 되고 운동도 좀 하고 피지컬도 괜찮고 이러니까 한번 가볼까 좋은데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UDTC에 한번 보세요. 저는 특수부대 가는 거 진짜 추천해요. 군대 멋있게 한번 갔다 오고 보통 운동한 친구들이 특수부대 많이 지원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옛날에 같이 유도하다가 선수 그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빠지고 이런 애들 몇 명 보면 지들끼리 뭐 그 특수부대 간다고 막 가고 막 특전사 가고 막 해병대 수색대 막 자원에서 가고 막 이런 애들 막 있거든. 그런 거 보면은 운동한 친구들이 좀 특수부대 가는 거 좀 좋아해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간지가 나기 때문에 아 물론 지원을 했던 징병으로 나라에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날짜 정해서 강제로 가던 어쨌든 1분 1초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너무 거짓말 같은 썰인데 군대의 썰은 약 너무 거짓말 같으면 완벽한 사실이라는 그런 방정식이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UDT실인 줄 모르고서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알면서도 그냥 가오를 위해서 계속 다녔다라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친구한테 속아서 그냥 일반 해군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특수부대였다라고 이렇게 그냥 글을 예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생들이 많습니다.